15년식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고스트 알파 102 10장 추가했었거든요. 102 10장 추가하셨었는데 오늘 오셔서 고스트 알파 흡기 여기 한 장 그리고 여기에 두 장 관에다 묶어줬고요. 그리고 엔진 디자인 커버에 9장 총 11장을 고객님께서는 예전에 고스트 팩이라는 제품을 뭐 한 3년 전 2년 만 2년 넘어갖고 한 3년 가까이 돼가기 전에 붙인 거라서 저게 그게 제품이 조금 그 주행량이 많은 차들은 약간씩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고객님 그거 11장을 반품을 하고 그리고 반품한다고 제가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장수만큼 또 보상 판매를 해서 지금 원래 장당 이게 5만원인데 기존 고객분들 그 고스트 팩을 작정했던 분들은 장당 15,000원에 해서 그냥 서비스 개념으로 추가를 해 드립니다. 장당 5만원짜리를 15,000원에 해 드리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고스트 알파 102 10장 하셨었는데 사장님 그 언덕 못 올라가 지금 힘 딸리는데 그냥 올라간다고 했죠. 그 전에 그 언덕이 좀 고바위가 심한 데로 올라갈 때 좀 힘이 딸렸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차고 올라가는 고스트 알파 102의 힘을 좀 느껴보신 이후에 또 오셔가지고 흡기하면서 102도 지금 4장 더 추가할 겁니다. 지금 일단 흡기는 고스트 알파 흡기 11장 작업을 완료했고요. 잠시 후에 차 떠서 102의 고스트 알파 102 4장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올류 카니발 15년 며칠 전에 고스트 알파 102 10장 하였었는데 오늘 4장 더 추가했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총 14개 했고요. 사장님은 좀 더 하고 싶어 하셨는데 봄 돼서 좀 심심할 때 좀 더 추가하시라고 일단은 4장만 추가 더 했습니다. 자, 오늘 차량 올류 카니발 15년식 며칠 전에 뭐 업그레이더로 오셔가지고 고스트 알파 102 10장 하셨다가 집에 가서 타보는데 예전에 고바위를 좀 버겁게 올라가던 데를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 고스트 알파 102 정말 너무 신기하다고 오늘 또 오셔서 고스트 알파 흡기 11장 하셨고요 고스트팩 보상 판매하면서 해드렸고 그리고 고스트 알파 102는 4장 더 추가했습니다. 그냥 엑셀레이터 8만원 정도 나가네요. 이거는 진짜로 고스트 알파 102는 경험 안 하시면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. 차가 툭툭 튀어나갑니다, 그냥. 이거 정말 경유차가 아니고 고객님도 거기서 많이 놀라셨대요. 그래서 뭐 어저께 원래 일요일 날 오시려고 하다가 병원 갈 일 있어 오시려고 하다가 가까운 데 계시니까 오늘 일 좀 빨리 마치시고 오셔가지고 흡기에 10장 그리고 102에 4장도 추가해서 고스트 알파 102는 14장입니다 총. 원래는 좀 더 해달라고 하시는 거 조금 재미 보시다가 봄 돼서 또 밋밋하고 좀 심심해질 때 그때 업그레이드 하라고 일단 14장만 했습니다. 한번 살짝 밟아볼까요? 가속발 보이십니까? 저 앞에 차량. 정말 그 며칠 전에 고객님도 전화 주셔가지고 QM5 고객님도 가시면서 지금 엑셀 아까 저쪽에 살짝 밟고 90km에서 뗐는데 그냥 계속 밀고 갑니다. 수원 도착해서 전화가 왔는데 정말 발만 얹어놔도 차가 나간다고 말씀하셨고 이 고객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발만 얹어놔도 차 잘 나갑니다. 아마 이제 연비에도 좀 도움이 될 텐데 고객님이 아까제 말씀이 좀 없으신 분인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. 고속도로 올라가니까 자꾸 칼치기 하게 된다고 차가 잘 나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. 올류 카니발 15년식으로 고속도로에서 칼치기를 할 수 있다? 올류 카니발 차주분들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제품 세팅한 만큼 그 효과가 나와서 그렇게 차가 재밌게 바뀌는 거니까 올류 카니발 이거 15년식이고 아직 뭐 이제 10만 킬로 뛰었는데요 정말 신차같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차보다 더 잘 나갑니다. 이거 믿거나 말거나인데요
제가 유튜브 이렇게 찍으면서 수없이 작업을 했고, 올류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장에 자주 오는 차주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효과들 많이 보시는 건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고 방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어찌됐든 간에 저희 모토브레인즈 오늘 또 뭐 오늘 한 분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또 엔진오일 갈고 차가 안 나간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서 지금 다시 카센터에 가서 엔진오일을 조금 빼셔라, 한 500ml 정도 빼셔라 했더니 우리 걸 추가하고 더 안 나가는지 알고 오해하셨었는데, 아 미안하다고, 차 너무 잘 나간다고 대표님 말씀이 와닿다고 이런 사실도 있으니까 그것도 유튜브에 같이 참고사항으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 고객님 하여튼 타시면 또 만족하시고 전화가 또 올 것 같습니다. 그때 한번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장님. 네. 차 또 틀리죠? 네, 저 아까 틀리네. 지금 연비가 저 네. 뒤에, 앞에 8.0 말고 뒤에 거 끄니까 10.4 나오네. 그러니까 사장님 막 타고 다니시는데 아까 보니까 8.4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10.4 네. 나왔어요? 아니, 아니, 그거 말고 그거는 8.4 고들이고. 네네네네. 시동 끄면은 10.4 나와요. 아, 그래요? 네, 일단 연비도 좋아질 것 같으니까 네. 타 보시고요. 지금 차가 너무 잘 나가서 사장님 네. 칼치기 너무 하시면 연비 떨어집니다. 아, 지금 올 때 안 뵙었어요. 그래요, 사장님. 지금 네. 옆에 네. 끌고 다니시고요. 네. 네, 고맙습니다, 사장님. 네. 네.